도내 최대 셔틀콕 축제 KCTBB의 제주도 배드민턴 대회가 이틀 동안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3년 만에 재개가 된 만큼 역대 최대 규모 팀이 참가해서 뜨거운 열기를 더했는데요. 그동안 움츠렸던 생활체육에도 활력을 더하고 동호인들이 화합을 다지는 계기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동호회의 명예를 걸고 맞붙은 일반부 남자 경기. 날렵한 스매싱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선수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랠리가 이어집니다. 동호회를 대표한 만큼 플레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며 코트 위에서 혼신을 다합니다. 강력한 스매싱 공격부터 몸을 던져 받아내는 수비까지. 프로 선수 못지않은 기량에 관중들은 함성과 환호로 화답합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환경이 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 대회가 좀 뜻깊고 즐겁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겨서 좀 뿌듯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했던 부분들을 좀 싹 가라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만나고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KCTBB의 제주도 배드민턴 대회가 이틀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동호인부와 학생, 직장부 등 역대 최대 규모로 100여 팀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만큼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승패의 결과를 떠나 모처럼 배드민턴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다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경기에 임할 때는 선수들이 치열한 경기를 하면서도 상대편이 실수 있을 때는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KCTV를 통해서 23년 동안 이 배드민턴이 크게 활성화시켰는데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KCTV배 배드민턴 대회. 도내 최대 셔틀콕 축제인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움츠렸던 생활체육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